네. 지금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성과는 좀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오고 있는데 신기한 모습이세요. 멋있으세요. 저희가 집중하는 아이는 어쨌든 선도학교 운영의 목적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굉장히 극소수의 그 아이들이에요. 이제 그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목표 아래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과 함께 전반적인 문해력을 높이는 것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제가 6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한글 해독 수는 조금 넘어선 이제 어떤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적용 수업을 운영한 사람이고요. 이제 그 저학년 선생님들이 운영한 또 한글 해독 쪽에 문해력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윤 선생님께서 그 실질적인 문해력 전체 학생들을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확실히 잘. 그 모습. 대전 대신초등학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 학기를 앞둔 겨울방학. 대전에 위치한 대전 대신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방학 중인데도 오늘 있을 국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6학년 학생들이 빠짐없이 모두 등교했는데요. 집안일이 많아 힘들지만 도와주는 가족이 없어 서운한 엄마가 가사를 거부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읽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파업 중. 엄마가 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좀 해보고 이거 좀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읽게 되고 그러면서 머릿속 이해하고. 그런데 평범하게 독서하지 않고 이야기 속 정보들을 직접 써가면서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찾은 정보를 좀 정리를 해볼까? 어떤 정보들을 찾았니? 주인공은 고학년입니다. 아, 고학년이에요. 어디서? 학교에서 배운 달걀 삶는 거밖에 할 줄 모르는 거라서 알았어요. 오! 달걀 삶는 거 우리 몇 학년 때 나오니? 5학년. 그래. 최소한 5학년 이상이네. 각자 이야기 속에서 파악한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해보기도 합니다. 집안일을 하십니다. 어디서 찾았어? 엄마가 힘들게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거. 사실 엄마가 파업할 만한 이유는 충분했어요. 자신이 찾은 정보를 친구들과 나누며 스스로 미처 찾지 못했던 정보들도 알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왜 이런 국어 수업을 듣게 됐을까요? 상황 파악을 잘 못한다거나 어떤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늘어가는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곧 중학교에 갈 텐데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좀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고 그랬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봐야지만 답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좋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문해력 증진 수업 두 번째 단계. 이야기 속 정보 찾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 각자 질문을 만들어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책들 속에 질문 낼 만한 것들을 찾아서 문제를 적은 다음에 친구들과 같이 문제 내기 게임을 하면서 자기들이 모르는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엄마는 왜 파업을 했나요? 이야기를 제대로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임, 미니 골든벨 시간인데요. 글을 이해해야만 올바른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어서 다른 학생들한테 그렇죠.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네. 논의하는 네. 방식이네요. 네. 직접 메모도 하지만 키워드 중심으로 적는 훈련까지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 미니 골든벨을 활용한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학생들이 어떤 답들을 적었는지 기대되는데요. 한눈에 봐도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나온 것 같네요. 엄마의 말을 안 들어주고 너무 힘들어서 했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서 숫자 잘못했어요. 저마다 글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생각한 답변도 지각각입니다. 정답은 엄마. 엄마가 혼자서 집안일 다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어서 둘, 셋 문제를 내는 학생도 정답을 맞히는 학생도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 답을 찾는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토론도 이루어져 확장된 해석까지 가능해지며 문해력에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한호흡씩 이렇게 천천히 읽어가는 태도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 하나고요. 자기들 수준에서 만큼이라도 생각을 이어가는 노력,
생활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요. 2019년 3월에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 6학년 국어 평균 점수가 20.56점에서 10월엔 22.19점까지 올랐는데요. 그중 점수가 대폭 상승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다. 마지막으로 글의 주요 흐름을 정리하며 최종 생각 정리에 나선 학생들. 학기 초엔 글에 접근하는 방법부터 서툴고 읽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글에 먼저 다가가는 법을 터득한 이후로 생각하는 즐거움,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읽기와 쓰기에 대한 자신감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책 그냥 안 읽고 그냥 핸드폰만 보고 막 유튜브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책 많이 읽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되고 읽고 싶어져요. 이런 국어 수업이 진짜 좋아요. 튼튼한 문해력 교육,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배움, 그리고 배움의 행복을 알려주는 것 아닐까요? 아, 역시 또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 번호급 순서대로 또는 그 문단의 줄 쭉 네. 앉은 순서대로 그냥 교과서 읽고 선생님이 자, 이쪽 3줄에 보면 엄마가 파업한 이유가 여기 적혀 있다. 밑줄 보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네. 아이들이 질문도 내고 자기들끼리 질문을 던지면서 네. 그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교육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요. 네. 특히 저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수업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딱 짜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왜 저렇게 확신에 차 계실까? 도대체 무의가 뭘까 했더니 네.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아. 저렇게 딱 만들어 갖고 하시는 걸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만약에 저기 수업에 들어가면 열심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질문을 하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많이 읽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만들어야 되고 질문을 받으려면 많이 읽고 잘 생각해 보고 자연스럽게 문해력이 올라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어떠세요, 어머님? 고학년을 대상으로 그냥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보다 이렇게 질문 만들기 전략 자체가 추론적, 비판적 이런 문해력과 관련된 요소이거든요. 제 말을 참 멋있게 만드시네요. 이러한 좀 책을 깊이 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그렇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하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이렇게 비판적 문해를 기르는 활동을 하신 것을 보고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저게 이제 6학년 같은 경우에 책을 읽으려고 스스로 확보하는 시간이 없어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도 독서하는 것부터 우리 교육합시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의 독서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정독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 친구들은 수업 시간 전에 제가 5분 주고서 네, 미리 텍스트를 한번 읽었고요. 그다음에 정보 찾기라고 그래서 이제 숨겨진 의도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아요. 뭐 두아름의 큰 나무가 있는 집이었다. 이제 뭐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은 얘는 저기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에 살고 있네. 그렇군요. 아이고 엄마가 그거 치우려면 굉장히 힘들겠네. 예. 선생님 오래된 집에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집은 이렇게 마당 넓고 이렇게 그런 집 별로 안 봤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정보 찾기 활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숨겨진 행간의 어떤 의미도 찾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습관화시키고 알게 하는 습득하는 데 이제 어떤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 질문 만들기 아까 활동은 사실은 지금 2015 교육과정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네, 뭐 사실적 질문을 만들어라, 뭐 추론적 질문을 만들어라 등등의 것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15년 정도부터 질문 만들기 게임을 좀 해봤거든요. 그다음에 네. 제가 이제 그 엄마는 파업 중 그 보면서 아이들 입장에서 이거를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파업을 생각하면 읽게 하고 네. 오늘 한 집단은 아이 입장에서 네. 읽게 하고 또
한 입장은 아빠 입장입니다. 그럼 네. 이제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 상황을 보게 되기 때문에 네. 내용에 대한 이해 또 내용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촉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전 수업 시간에도 이제 우리 반 한참 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친구가 이제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선생님, 그날 아빠가 전날에 회식하고 무척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아빠만 여기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네, 실제로 그 있습니다. 고맙다는 얘기.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학교하고 교육기관에서 진짜 제가 보니까 든든하네요. 예. 그냥 확신에 찰 만큼 학습에 의해서 문해력은 해결된다. 그렇죠. 라는 것들을 딱 느끼는 것 같아서 좋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게, 가정 또는 네. 학부모님들과 연계될 때 좀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네. 당연히 이제 가정과 연계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앞서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예전에는 음성 언어 소통 이미 가정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제 문자 지도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시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 구어적인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들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학생들의 발달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을 질문을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꾸 대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준비물, 뭐 국어 활동책을 들고 안 들고 온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 이제 저는 들고 왔어요, 저는 들고 왔어요 이러면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네. 학생들도 있고 이런 학생들이 안 듣고 말한다기보다는 듣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애가 있고 정말로 안 듣는 애가 있고 이런 것들도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전문화되어서 세분화가 되면 그런 것들을 학부모 교육과도 좀 연계를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가정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쁘시겠지만 그렇죠. 학습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가정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뭐 단순한 예를 들자면 책을 읽어줄 때도 아이들 마주보고 이렇게 그냥 교감 없이 읽어주는 것보다 같은 책을 서로 옆에서 보고 부모의 따뜻한 감정을 느끼면서 같은 글을 읽어가면 글자의 역상이 생기지도 않거든요. 저 그렇게 했어요. 네.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딸님이랑 같이 이렇게 책 읽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하는데? 네, 아주 잘하고 같은 글을 보고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읽어주게 되면 학생은 글자를 거꾸로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라든 이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가정에서 그렇게 부모의 온기를 느끼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을 자꾸 학생들에게 느끼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서 문해력을 시작을 하면 멀리 떨어져서 이제 죄송하지만 설거지 하다가 오늘 갔다 왔니 막 이렇게 멀리 대화하는 것보다 가까이 눈 마주침도 좀 하고 서로 이제 소통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로 가정에서 함께 만들어 주시면 이 앞에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그 교육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책을 이렇게 아이가 읽을 때는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주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고 싶다면 부모님이 옆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억양과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해가 되나 보다. 그러니까 구어 그 책을 읽어주는 건 구어의 책을 문어의 세계로 초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부모님께서 약간 아이 수준보다 높은 책을 읽어주는 거 그게 아마 가장 가정에서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또 팁 좀 더 좀 주세요, 좀. 예. 부모님께 이제 말씀드리면 연령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아이가 이제 말을 시작하면 부모님을 되게 귀찮게 합니다. 아빠 이게 뭐야? 맞아요. 볼펜이야. 볼펜은 뭐 하는 거야? 즉 이때 어휘력이 이제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계속 아이가 궁금한 계속 답해주고 똑똑한 나이는 아마 30분 이상 계속 질문인데요. 그땐 삼촌 이리 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아이가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볼 때 그때는 언어 어휘력이 굉장히 확장되는 그렇죠. 시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선생님처럼 올라가면 더 중요한 건 이제 한 초등학교 아까 이제 한글을 획득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한 거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낭독 또는 읽기 유창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읽기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고등학교 가면 이제는 자기 관심 분야, 역사에 관심 있어. 그럼 역사에 관심 있는 소위 말 덕후, 그 분야의 책을 이제 잘 안내하면 아이가 계속 이제 읽기 능력이 계속 발달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영권님 이게 독서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승전 독서로 오는 그런 느낌도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아, 네. 한번 독서 교육 중요하죠? 네, 독서 교육이 뭐 문해력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죠? 독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정, 학교, 국가, 다양한 정책 지원도 많이 동반되어야 되고요. 다양한,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책 지원이나 여러 가지의 교섭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인 것 같고요. 또,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이러한 여러 지도 방법이나 여러 좋은 방법이 있어도 독서 공간이 없으면 독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독서 공간을 만들 건지, 그리고 학교에서 독서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도서관을 어떻게 찾아가서 책을 읽게 할 건지,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저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 독서 교육을 학생들이 독서를 계속 지속하게 하려면 독서가 절대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자꾸 학부모님들이 글을 읽었는데 얘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읽고 나면 그래 이 내용 뭐 이런 거 이해했어? 라고 물어보는 그것부터 이제 결국 학생이 책을 안 읽고 싶게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막내한테 야 저기 하루에 책 한 권씩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책 읽고 난 다음에 한 페이지 정도 어떤 내용인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아빠가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읽기만 해라. 그렇게 타협을 받습니다. 제가 좀 가득 빡! 네. 부담을 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요. 되게 독서가 중요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양의 독서를 하고 막 이러면서 삶을 유지한다. 그런 목표까지는 좀 그렇고요. 왜 우리 잠자다가 나 예전에 무슨 책 읽다 말았어. 생각났어. 아주 갑작스럽게 잠이 안 와서 책장에서 이렇게 뺄 수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부분이 필요해서 부분 발췌 독서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자발적이면서 능동적이되 또 필요에 의해서 읽는 독서 그런 독서를 할 수 있을 능력을 갖춘다면 네, 그 정도만 해도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꽤 큰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많은 욕심으로 뭐 그 감상적 능력도 키우고 문학적 능력도 키우고 뭐 막 이런 능력을 키울 수도 있지만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필요한 역량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문해력을 갖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2부에 걸쳐서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지 학교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지금까지도 오지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 사회 제도뿐만 아니라 교육청, 또 학교, 또 교사, 학부모까지 다 관련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숙제로서 읽기, 과제로서 읽기, 읽기의 두려움, 어려움, 뭐 이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게 해주는 것들이 좀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고,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학생도 많은 책을 읽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수, 예전에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많이 쓰는 이제 독서 오름길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은 조금 많이 현장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좀 압박감보다는 책을 읽고 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책은 늘 가까이 있는 거고 아주 접할 수 있는 거다라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다른 앞서서 이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브라질의 교육학자 프레이리라는 학자는 이 문해 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결국 이 문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그리고 바른 사회가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큰 국가적 책무성으로 인식이 돼서 더 다양한 정책적 이런 방향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이 아이에게 알맞은 수준의 텍스트를 제공해 준 걸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선앙초등학교에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에게 이런 검사를 할게요 라고 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그때 문해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부모님들도 그거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내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저희가 알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문해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 문해력의 수준에 알맞은 자료는 이런 거야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좀 되어 있으면 지도를 하거나 부모님들이 자녀를 조금 파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I가 그런 역할 하면 되겠네요, 이제. AI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해야지.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그 지금 제가 가장 현장에서 어려웠던 것은 검증된 진단 도구, 문해력에 대한. 그런데 사실 문해력이라는 게 몇 개의 문제를 맞췄어. 얼마만큼 책을 읽었어. 뭐 이런 식으로는 진단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평소의 생활, 또 친구 간에 이야기할 때 모습, 네, 여러 가지 뭐 수업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런 기준점을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몰라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 도구의 개발, 또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만약에 진단이 됐다면 그 수준에 맞는 처치 방법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이런 이 한글 해득 또 문해력에 관해서는 조금 융통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요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명 한 명 아이를 잘 챙기고 도와주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사람들이 교육개혁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어려운 아이, 하위 30% 아이가 그 잘하는 아이들과의 그 차이가 좁아졌을 때 저는 그게 교육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민주국가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예전에는 잘하는 아이 중심으로 우리 경제를 더 발전시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려운 아이를 하나하나 잘 키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을 그러니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들어보니까 진짜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땐 좀 더 건강한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는 방법 그 출발은 바로 문해력 향상이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말 그 소통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독서도 좋고 대화도 좋고 이 소통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네. 문해력은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고 또 타인과의 소통,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핵심 역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인 문해력에 대한 관심에 지금까지 속을 하지 않았나 방송도 해보는데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초가 될 수 있는 문해력을 탄탄히 하는 교육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시점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어주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겠죠. 나에게 맞는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체험 학습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체험은 놀이가 될 수가 있어요. 체험 활동을 교과하고 연계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학생 중심의 교육을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